선수를 인터뷰하는 정선주 아나운서를 직접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최근에 여자 아나운서들끼리 뭐 경쟁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본인 소개를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저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그 다섯 명 중에 네. 아시죠? 통통 튀고 여성스럽고 거기다가 애교까지 많은 그런 정선주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네, 정선주 아나운서가 아, 진짜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시키지 말라 그러는 본인도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더웠나요? 저희 여자 아나운서 중에 단언컨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끼를 많이 부리는 아나운서가 정선주 아나운서인 것 같아요. 그 사자성어에 구인득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구인득인이요? 뭐랄까요? 네, 구인득인. 한번 그거를 이 지금 정영광 캐스터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그거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야구하고 농구 선수하고 한번 비교를 오늘 해보신다면 맞아요. 네. 야구 현장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야구 그렇죠. 선수 인터뷰할 때와 농구 선수들 인터뷰할 때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야구 선수들은요 좀 더 네. 재미있는 말을 좀 장난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당황하는 뭐 제가 뭐라 할지 뭐 이것 좀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네. 어떤가요 기분이면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를 좀 즐기는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정순자 남자를 즐기는 제가 당황하는 거를 즐기고 막 이런 네. 네. 그런 느낌도 들고요. 농구 선수들은 조금 뭐 거기에 비해서 좀 순박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농구 선수들은 좀 진지하게 대답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각자의 매력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성 팬들이 야구판에도 농구판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 이 농구 선수들 중에 가장 인터뷰를 잘해주는 선수 어떤 선수가 있나요? 양동근 선수죠. 아 양동근 선수. 네 언제든지 똑같은 SM으로 그렇게 하는 양동근 선수.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미원 아니에요 지금. 네. 아까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아까 구인득인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리고 양 선수하고 농구 선수 있는데 양 선수는 좀 꺼멓잖아요. 햇볕을 그 농구 선수는 하얗단 말이야. 그럼 어느 쪽한테 더 무게 가 이렇게 실릴 것 같아요. 마음의 무게가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좀 여자인지라 둘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들은 이 좀 매력이 근육이 네. 있고 거기다 살집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네. 푸근하게 안기고 싶은 이런 느낌도 있고요. 농구 선수들도 몸이 좋잖아요. 또 제가 네. 하드웨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도 있고 아니 그렇죠. 저는 선수들을 돌로 봅니다. 아, 잊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 끼 부리는 거 가장 잘하잖아요. 그 후반전도 기대해 주세요라는 걸 카메라 보면서 하면서 넘겨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후반전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재밌는 경기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해주시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후반전은 후반전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